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설교는 4장, 5장,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선지자 들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대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서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굉장히 활기찬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하고 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또 고레스라는 왕이 또 바리바리 싸서 성전을 짓도록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이겁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라는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왜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을까요? 예? 그 이유는 자기들의 주도권을 뺏길까봐 성전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 떠난 그 땅을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땅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여기서 딱 져놓으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뺏길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전을 못 짓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위장 취업 같은 거예요. 위장 취업 같은 것.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들어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요즘에 들어오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있는 시대인데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한 결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짓습니다. 굉장히 잘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인사이드로 침투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그 계획을 막았어요.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까지 올립니다. 상소문까지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을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고발할까요? 13절의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왕이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요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똘똘 뭉쳐서 힘이 생겨서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증명까지 보이죠. 그것이 15절인데요 왕은 그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옵소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막 세금 안는 거를 증명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은 왕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하라고, 성전을 중단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얼마나 몰골이 흉했을까요? 그게 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졌냐면 15년 동안 성전을 못 졌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고레스 왕이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건 15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5년 동안 성전이 못 지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귀환하면서 성전 지으라고 하셔놓고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몇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내셔놓고 사마리아가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그 모든 계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5년 동안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막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가도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침묵하실까? 첫째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던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하선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인사할 때 그랬죠? 모두가 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고 그것을 나타내며 사느냐는 거죠.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벌써 이미 터전이 다 있었어요. 그 터전을 버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미국 땅에 살잖아요. 완전 미국화가 됐어요. 우리도 미국화가 됐어요. 그렇죠? 70년이 지나면 고국 땅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재산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드려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해서 갔는데 그랬는데 성전을 정말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성전은 누가 졌다라고 자기들이 착각할까요? 자기들이 졌다고 착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으쌰으쌰해서 간 그들을 오히려 작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15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5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이 끝났을 때 15년이 지난 후에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달하는데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시작이 야단을 치세요.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대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전체의 배경이 뭔지 아시겠죠?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스가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바로 이때 이 말씀을 성전을 짓기를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왕이 짓지 못하게 하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닌 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자기 편하려고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근데 이들이 15년 동안 성전은 질 생각 안 하고 뭐 했느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잘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 쳐놓고 이들이 15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을 세우는데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15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려움이 딱 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하나님 뜻이 때가 아니야. 이러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전심전력하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와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닌 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뭘 느끼게 해주는지 아세요? 이걸 느꼈어요. 6절인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게 구멍 찐 전대에 넣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들은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인데도 이들은 자기 일만에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생활해 보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월급 받는데요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데 다 새버려요. 예? 옷을 입어도요 따뜻하지 않아요. 몸이 추워요. 요즘 이런 분들 없어요 요즘. 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들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이들의 15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나라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 책임지셨어요. 스가랴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라고 얘기 나오죠.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게 뭐예요? 공사하면 얼마나 많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기세가 등등하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정부 지도자들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다스리는 총독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게 하셨어요.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물론 이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고레스 왕 때 허락했어, 체크해봐 이러고 공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그래? 체크해보는 동안에 오케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총독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대로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점검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엄청난 문헌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한국에 무슨 왕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3,000권이래요.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행동 뭐 사기를 쓴 사람은 3,000권이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방대한 기록이에요. 왕의 한 말들을 다 써놓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은요 한 군데서 안 있었어요. 봄에 살던 왕궁이 있고요, 겨울철에 살던 왕궁이 있고, 여름철에 살던 왕궁이 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왕궁마다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6장 1절에 어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는데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그러니까 여러 궁성 중에서 이 궁성에서 찾은 거예요. 다 한 두루마리 찾았는데 거기에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찾은 거예요. 왕이 찾은 거예요. 왕이 그걸 찾고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써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사이즈까지 다 고레스 왕이 명령한 내용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찾으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6장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게 한지하라. 원래 이들은 정말 돈도 없이 맨몸으로 성전을 말씀만 믿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부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왕은 갑자기 이방 왕은 멀리 사는 왕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허락. 그냥 허락하면 되는데 왜 세금까지 줄까요? 왕의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6장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세금을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까지 내려요.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명령을 바꾸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집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달래요. 그의 집은 이러하면 아마 거름덩이라 되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어떤 왕도 바꿀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왕이 되는 왕이 하면 목매달아 죽여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15년 동안 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그러세요.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시간이 단축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전을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 구원의 역사도 보면 그래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아마 난리를 폈을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 그만두게 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지혜를 역이용하셔서 다른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근데 사탄은 그 다른 한 사람도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극을 펼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2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년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기만 해. 이거예요. 행동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요, 이것마저도 너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이것마저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고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 지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이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누가 지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지가 지은 줄 알아요. 솔직히 지가 지은 거 아니에요. 아빠가 준, 아빠가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져놓고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세상에 그 많은 금들이 어떻게 다 이스라엘로 몰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모세에게서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마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모세가 점점점점 가나안 땅을 가면서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지가 한 줄 알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삐딱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다. 반석에서 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는, 여기서 반역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삐딱해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마저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루었던 거 다 까먹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래요. 만약에 한 교회에 어떤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헌금을 90%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꼭 시험 들어요. 왜요? 그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성도들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세우고 있다고 생각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시험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넘어져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 생각, 철저하게 이 생각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5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15년의 시간 속에서 이게 필요하셨을까?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1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세요, 15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근데요, 그렇게 용기 없던 이들이, 그렇게 겁쟁이들인 이들이, 그렇게 자기만 위하던 이들이 뭘 합니까? 2절에 이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라법은 아직도 똑같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더 기세가 등등하고 그들의 파워는 더 힘이 센 상황이에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데. 도대체 이 15년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15년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넘어지는 시간이었고 이들이 연약한 시간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렇죠? 성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이들은 정말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15년 동안에 이제는 드디어 제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15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절대로 가만 계신 것이 않아요. 어쩔 땐 창피하게 하시고 어쩔 땐 넘어지게 하시고 근데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게 하세요.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저는 근데 바라옵기는요 2017년이 바로 그 해이길 원해요. 이제 제대로 사랑하는 한 해, 용기 못 내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올 한 해 그걸 정말 이루는 한 해이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날 쥐어흔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을지라도 결단하는 그 시간이 올해이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이길 원해요. 그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명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는 건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요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을,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도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사도바울이 할 일은 뭐냐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속에는 뭐도 포함되느냐?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는 김치를 거의 안 먹었어요.
유일하게 언제 먹었냐면요, 라면 끓여 먹을 때 김치를 먹었어요. 근데 이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김치가 점점 맛있어져요. 이제는 김치도 종류별로 이렇게 맛을 보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치는 적어도 다섯 번 죽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김치를 묵상하는 한 주였는데요. 다섯 번 죽는데요. 왜 죽냐면 밭에서 뽑을 때 죽고요, 배추로 반으로 쪼갤 때 죽고요, 소금물에 절일 때 죽고요, 그리고 배추를 매운 고춧가루에 그냥 새우젓에 이게 양념할 때 죽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장독에 묻어질 때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섯 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두 번 더 죽어요. 언제 죽어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잘릴 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에 들어가서 씹힐 때 죽는 거예요. 일곱 번 죽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김치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질리지 않는 세계적인 음식이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김치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저는요 음식을 되게 질려하는 사람인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왜 김치가 질리지 않고 점점 사랑하게 될까? 근데 죽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죽으면서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치 김치의 인생처럼. 김치의 인생은 아니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는 김치를 생각하면서 김치를 더 존경하게 된 게 뭐냐면, 김치는요 처음 만들었을 때, 풋김치를 만들었을 때 그 맛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가지고 식혜 되었을 때 그게 김치찌개가 됐을 때 더 맛있고요, 묵은지가 돼가지고 고등어랑 고등어 묵은지가 했을 때 더 맛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가면 갈수록 쓸모가 없는데 김치는 가면 갈수록 자기를 죽이고요, 다른 음식을 맛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름답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김치가. 그러면서 제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맛을 더 돋궈내고 더 풍성한 맛을 내고 더 깊이가 있어지고, 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다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저에 대해 십자가를 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맛있다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저는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들은 15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을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펼칠 때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미완성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들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돌아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냐면, 저는 어느 순간 이 미국의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둘이 뽑히는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이해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절망한 거예요, 너무나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들을 보면서 왜 기도 안 했을까 하면서 저를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오늘 솔직히 놀랐어요. 뭐냐면 설교 다 썼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 보니까 미국인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하는 행정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희망을. 마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고레스 왕 비슷한 거 아닐까? 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위원을 세워야 되는데 부통령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인수위원이 됐어요. 근데 인수위원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반 기독교적인 로비스트들이요, 다 끊어버렸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 편에 드는 로비스트들, 뭐 이슬람 편에선 로비스트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신문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drain the swamp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막혀 있는 그 거기를 뚫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로비스트들이 막고 있었거든요. 복음대로 못하도록 로비스트들이 막고 있었는데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75주년 국가 성경의 주 기념으로 하원들이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쉐어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쉐어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이 말씀으로 돼야 되는지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어요. 왜냐면 공화당 의원들이 주가 된 하원이다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세운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이름이 베시 디버스예요. 베시 디버스. 근데 이 여인이, 이분이 누구냐면 그 동성 그 연애 결혼을 추진하던 그 단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왜냐하면 이 여자는 완전히 정말 신앙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육 정책이 뭐냐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독교적인 이념을 배우고 싶어서 사립학교 보내기로 하면 정부에서 등록금을 서포트하는 그것을, 그 이 사람의 이념이에요. 교육 이념이에요.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는 아이들의 교육의 책임을 정부가 지게 되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요 그 게이 결혼이 죄래요 이러면 학교에서 제재 갈 수 있어요. 그 부모에게 잘못 가르친다고 제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교육 이념이 뭐냐면 가정의 책임을 둬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대로 학교가 관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사람은 그 교육 장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CBS 60분 그 기자회견 때 기자가 이런 질문해요. 동성연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카멘트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만 얘기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2015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에 앞서가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보수적인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오바마가 세웠던 그 모든 정책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책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트럼프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제는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15년의 침묵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근데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졌으면 자기들이 졌다라고 난리 피우는, 제일 넘어짐에, 신앙의 넘어짐에 직행이 바로 내가 뭔가를 했다는 착각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밖에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들은 순교의 어떤, 하나님을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력이 없었어요. 근데 15년 뒤에 이들은 그 결단력을 생긴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부족했던 건 기도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기도하라고. 특별히 이 미국 땅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올려드리고 더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이 정말 그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올 한 해가 이제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한 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는 이 미국 땅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마치 하나님의 8년 동안 오바마 정부 속에서 8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꾸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성찬식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은혜를 되씹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